게뭐 이렇게 다정한 표정 뭐 이렇게 그런 관계 있다는 것을 나타낼 만한 사진을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안지사 쪽의 주장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쪽의 주장은 어떤 그 지위의 고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네,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애정 관계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장시간의 그 시계열 속에서 한 단면을 딱 끊어서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네.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이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또 이런 그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그런 관계가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그 관계를 떠난 그런 애정관계였느냐는 그동안에 두 사람이 그뭐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라든가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예. 하여튼 뭐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안지사 쪽에서 그런 걸 갖고 있는지도 좀 약간 의문스럽고, 설령 갖고 있다고 할때 이걸 언제 내놓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영장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수사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예. 재판 단계에서 내놓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얘기 하나 드리면, 이게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오늘 오후에 모 이제 정치부 기자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본인들도 이제 취재를 한 거죠. 사진 보증부터. 예. 사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김지훈 씨랑 딱 단둘이 찍은 사진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럿이 찍은 사진이라는 거거든요. 여럿이 찍은 사진이면 무슨 의미가 아, 있나요? 그러니까 여럿이도 이제 뭐 단체 사진인지 한 두세 명인지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보단 나은데, 예. 만약에 단둘이 다정하게 찍은 뭐 정말 딱 봐도, 오, 사귀나? 뭐 이런 사진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는 있죠. 야, 예. 나한테 이렇게 소태마로 성폭행 당했던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무슨 뭐 다정하게 애인처럼 찍어?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몇명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 그 가치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물론 없는 것보다 그렇겠죠. 낫습니다. 예. 없는 것보다 낫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같이 여럿 있는데 나 혼자 인장 찌그러기십니까? 도지사 앞에서? 예. 내가 어차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가슴에 묻고 있었는데 당연히 사진 찍을 때 김치 하고 웃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여러 명 있는 사진이라고 하면 좀 가치는 떨어지죠. 네. 물론 없는 거보다 낫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둘이 다정하게 만약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그런 것들 있으면, 예. 예를 들면 뭐 따로 뭐 공인이니까 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쉽진 않았겠습니다만, 뭐 외부에서 둘이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면 안희정 지사에게 확실히 절대적으로 유리할 건데, 아직은 안전 지사가 그냥 사진 제출했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지금 저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순 없죠. 그 누구도 유무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근데 안 지사가 지금 뭐 긴급 체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뭐 부르면 와서 조사받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2의 고소인이 있잖아요. 제2의 고소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1의 고소인 그 김지은 씨의 고소만 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게 어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뭐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한건 아니고 여러 건인 경우에는 지금 또 더더군다나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안지사의 범행 대상이 여러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상습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 이제 더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더 기다렸다가 모아서 하는 게 검찰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소 제기된 사건이 두 건인데 그 중에 한 건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이게 또 사실 실무라는 게 몰라요. 또 보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다 조사해놓고 왜 영장 청구 안 하는 거냐, 봐주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안 자체는 구속영장 발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도 검찰은 그 비난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을 때, 아, 우리는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좀 빠른 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인이라고 그랬으면은 영장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도 예. 이게 이제 업무상 위력이랑 가름 그게 입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원래 일반 성폭행 사건도 사실 쉬운 사건 아닌데 왜냐면 둘만 있는 경우니까 네. 폭행 협박은 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는데 예. 그게 딱 드러나는데 강제성이 폭행 협박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업무상 위력은 잘 안 드러나는 경우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 아 그러면 야 행동 패턴이 동일하구만.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뭐 법적인 상습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할 때 이거 상습범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동일수법. 예, 네, 동일수법. 아, 그렇죠. 동일수법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한 명만 가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글쎄 검찰이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좀 너무 급하지 않나라는 그런 약간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은 법원에 떨어지는 건데 글쎄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거. 법원이 여기서 만약에 기각 이렇게 나오면 검찰의 수사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다른 정말 뭐 거의 무슨 고소인들의 추가 고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와요. 왜냐하면 고소 안 하겠다는 가서 억지로 고소하세요. 고소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영장 기각되면 일장 기각되면 제3, 제4, 제5 뭐 지금 여러 명 4개 나오는데 지금 뭐 말만 있지 사실은 나온 건 두 사람이잖아요. 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또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나 실제로 그 피해자로 생각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영장이 만약에 기각되면 그 피해자들을 고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발이 묶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봐라 하고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고소는 아마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거고 네.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아들이 네. 김지은 씨 쪽에 전화를 했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네. 예. 일단 이 논란은 이 재판장에서 벌어진 것 같고요. 네. 만약 이 논란이 재판장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네.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지금 안희정 지사 측의 그 변호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방어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자, 지금 2차 피해 말씀하셨잖아요. 피의와 네. 협박은 2차 가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김지은 씨 측에서 먼저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이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된다는 거죠.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혹은 네. 그걸 받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안희정 지사 측에 얘기한 거는 아들이 전화를 한 것이다. 본인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 근데 아들이 왜 했느냐 했더니 아들과 이 김지은 씨는 같이 캠프에 있었던 사이다. 그러니까 알았던 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핸드폰 번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씨 아들의 휴대폰 안에 예, 예. 김지은 씨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변명을, 그러니까 그 해명을, 네. 변명,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방이 벌어졌다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 그 재판정에서 분명히 이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 양쪽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1. 알 수 있고 2. 그러나 전화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실수를 네. 했든 뭐라든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최 교수님은 네. 그 실수로 이 전화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해명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누른 건지 우리도 가끔 그러긴 가끔 해요. 그럴 수 있죠. 뭐 네. 전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올리다 보고 뭐 찾다 보면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네. 뭐 그거는 이제 본인만 알겠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쪽 변호사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 측 변호인 입장은 지금 이종훈 시장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이 그냥 원래 캠프에서 알고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그걸 잘못 눌러서 실수로 눌렀고 바로 끊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김준 씨 측이나 아니면 김준 씨를 돕고 있는 변호사 측에서 만약 다른 근거가 있으면 김준 씨 전화에도 분명히 남아있을 거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통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전화 안 받는데 계속 뭐 이렇게 신호가 가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김준 씨 측 변호인에 좀 공개를 해서 이 문제가 많이 진실 공방으로 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일에 이제 그 이 사안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성관계가 적어도 네 번 있었다는 건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위력이냐 아니면 합의냐 이거거든요. 위력이냐 합의냐 강제로 했느냐 아니면 서로 좋아서 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그걸 밝힐 수 있는 많은 증거물들은 사실은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휴대폰에 있었던 통화 기록이라든지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그때 느꼈던 서로의 감정을 다 객관적으로 좀 알아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는데요.
이 휴대폰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자, 양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김지은 씨를 그 지원하는 그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서 어제 네. 영장실질 진행되는 중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김지은 씨의 업무폰에 있던 그 유심칩이 교체가 됐다. 휴대폰 내용이 다 지워졌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 증거를 지금 이렇게 인멸을 한 만큼 안전지사를 구속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지사 측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업무폰이라는 게 보통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따라서 이 전화도 마찬가지로 김 씨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유심칩을 교체했다면 이제 김 씨가 교체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업무폰이라고 해서 퇴근할 때는 사무실에 놓고 가고 출근해서 찾고 이런 폰은 아니죠. 그렇죠. 집에 보통. 24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폰이죠. 네, 그렇죠. 네. 보통 뭐 더군다나 수행비서 24시간 뭐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수행비서 같으면 당연히 이제 일과 시간 이후에도 본인이 갖고 있었을 것이니까 네. 없앴다면 아마 김지은 씨가 없앴을 것이다. 그렇게 맞서고 있어서 결국 양쪽에 그래서 지금 공통되는 거는 유심칩이 교체되고 내용이 지어졌다는 거는 맞고 그걸 누가 했느냐 지금 이 점만 지금 쟁점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들이 남아있을 경우에 안전지사한테 불리할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김지은 씨한테 불리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그런데, 되겠군요. 그런데 이걸 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김지은 씨는 현재 수행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게 검찰 압수수색 전에 지워졌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검찰 압수수색 할 당시에 김지은 씨는 수행비서가 아니었어요. 정무비서였죠. 정무비서였어요. 예. 수행비서는 올 1월 달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면 김지은 씨가 가지고 다니던 이른바 업무폰을 네. 지금도 김지은 씨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현재의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현재 이 수행비서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업무폰은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일 때 들고 다니다가 아마 대개 수행비서는 그 전화를 두 대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자기 사적인 그 휴대전화하고 또 하나는 업무폰을 들고 다니거든요. 업무폰은 인수인계 하는 업무폰은 겁니까? 인수인계를 당연히 하죠. 수행비서가 아닌데. 아, 그렇군요. 그러고서 자기 사적인 전화는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업무폰은 현재 이 수행비서가 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 압수수색 전에 지웠다고 하면 현재의 수행비서 업무폰을 지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히 돼야 되는데 저는 여하튼 현재의 수행비서가 들고 있는 업무폰을 지웠다면 그거는 안희정 전 지사의 정무를